1983년 10월 9일 이냐 레이크 호텔이야. 이냐 레이크 호텔? 미얀마. 미얀마. 양곤에 있는 이냐 레이크 호텔이야. 땡땡땡땡 오전 10시 정각이야. 남자들 열몇 명이 쫙 로비로 내려와. 세련된 수트. 넥타이에다가 구두도 막 반짝반짝해. 다들 포스가 장난 아니야. 장관이야. 외무부 장관. 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부총리. 그 옆에는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대한민국 행정부를 그대로 옮겨놓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어. 다 온 것 같은데 출발하시죠. 모두 승용차로 다 탑승을 했어. 취재하는 기자들도 다 같이 버스에 탔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재은 기자도 같이 출발을 했어. 차에 탔어. 좋은 의미로 온 것 같은데. 뭐냐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있을 때야. 첫 방문국이 미얀마. 당시에는 버마라고 불렀어. 이 나라 이름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해? 83년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맞아. 이 전두환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 영빈관이라는 곳에 있어. 미얀마에? 어, 영빈관. 해외에서 대통령들이 오면 이제 머무는 숙소 같은 곳인 거야. 행사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할 예정이야. 자, 10시 18분. 수행원들이 도착한 곳은 아웅산 묘소야. 미얀마는 60년 넘게 영국 식민지였어. 그때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이 아웅산 장군이라는 분이죠.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고. 아웅산 수치 여사 알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묘소는 국립묘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거. 맞아, 맞아. 해외 귀빈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야. 그래서 10시 반에 헌화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 부총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어. 앞줄에는 장관들이 쫙 도열하고 뒷줄에는 차관, 비서관들. 경호 경찰하고 세단이 두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세단에 태극기하고 이제 범하기가 있고. 각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1승관 장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잠시 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막 흔들려. 무너진 건물 더미에 사람들이 막 깔려 있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피투성이야. 잿더미를 뒤집어 쓴 시신들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고. 이 순간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어. 빵! 하면서 그냥 눌러진 거죠. 눌러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힘 팍 주니까 눌러져가지고 그게 바로 제 옆에가 있었는데 첫 화면이 제가 그냥 크게 나와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잡힌 거예요. 바로 옆에 사진 기자 한 분이 쓰러져 계신데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 나중에 이 카메라를 인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사진이 나왔어. 이 사진을 찍고 불과 몇 초 후에 다 사망하셔. 사망 17명. 부상자는 14명. 아무차나 붙잡고 병원으로 가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 거기다가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야.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고 당직자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부상자가 막 몰리다 보니까 패닉 상태지, 이 당직자.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된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 폭발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지? 그 순간이 기억나? 진원 나팔이 울리기 시작할 때 그때 폭발을 했어. 누굴 노린 것 같아?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서 헌화하기로 했잖아. 10시 30분에. 대통령을 노린 거? 대통령을 노린 거야. 폭발이 일어난 시간은 10시 28분이었어. 그 시각 대통령을 태운 차는 아웅산 묘소 바로 앞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묘소를 1.5km 앞둔 지점이었어. 바로 그때 무전이 들려오는 거야. 폭발! 폭발! 모두 사망한 것 같다! 바로 유턴을 했어. 직전에. 급하게 숙소로 향했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 대외 순방을 중단하고 당장 서울로 돌아간다.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 전용기로 대피시켜! 그렇게 테러 발생 6시간 만에 비행기가 이륙했어.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 그 자체지. 한 나라의 강요가 한꺼번에 이렇게 참변을 당한 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야. 테러범부터 찾아야지. 그럼 빨리 잡아야지. 그리고 미얀마와 합동 조사를 시작했지. 조사 결과 아웅산 묘소에 폭탄이 3개가 설치되어 있던 거야. 한 개는 폭발이 되고 두 개는 안 터진 거야? 두 개는 이제 불발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도착 시간에 딱 맞춰서 터졌을까? 원격 조종 장치가 발견됐어. 작동 거리는 반경 1km까지 가능했대. 그럼 1km 안에 있었다는 거네? 근처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위치를 눌렀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테러 바로 다음 날 주민들이 수상한 광경을 목격해. 한밤중에 웬 남자가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 한밤중에. 수상하잖아. 응. 바로 신고하고 쫓아갔어. 얼마 못 가서 출동한 경찰하고 주민들이 남자를 애워쌌어. 물어봤지. 당신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때 이 남자가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탁 뽑더니 다 던지려고 해. 그 순간 쾅! 뭐 수류탄이 폭발했어. 던지려고 했는데? 남자의 손에서. 손목 하나가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지.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 말고도 수상한 사람은 또 있었어. 새벽 5시. 이번에도 또 강변이. 어부 두 명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남자 둘이 쓱 다가오더래. 처음 보는 얼굴이야. 주머니에서 뭘 탁 꺼내는데 뭐였을 것 같아? 돈. 돈. 바로 나오네. 돈을 주면서 손짓으로 저쪽 강 하구를 가리켜. 어디로 가달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상한 건 말을 안 해. 한마디도. 일단 배에 태우고 노를 저었지. 얼마 안 가서 이 어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하고 배를 움켜줬대. 아이고 배야. 아유, 나 먼저 내려가서 약이라도 먹어야겠다. 경찰서로 뛰어간 거야. 그렇게 배는 강 하구에 도착을 한 거야. 누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 경찰. 바로 붙잡아서 파출소로 끌고 갔지. 야, 여자, 뭐야? 내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 빨리 열어봐. 가방을 탁 지퍼 열더니 열면서 자기가 열겠다고 하더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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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전이 시작. 이 파출소 안에. 총격전 끝에 남자 둘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대로 도망쳤어. 군하고 경찰이 총 출동해서 추격을 시작해.
너는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군인들이 막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였어. 남자가 왼손을 치켜들었어. 폭탄이다. 모두 엎드려. 꽝! 비명 소리가 들려. 이 웬걸. 그 남자만 쓰러졌어. 총구로 몸을 휙 뒤집었어. 근데 야. 손목 아래가 잘려 나갔어. 그냥 수류탄이 손에서 터진 거야. 어? 아까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야. 그 첫 번째 사람이 다친 사람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까 사살된 남자. 자, 이 세 명이? 이 세 명이 테러범이야. 테러범이야. 3인조 중에 한 명은 사살됐고 두 명은 부상당했어. 자, 며칠 안 돼서 미얀마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 체포된 코리언들로부터 압류된 송신기와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수신기 부품 파편에 대한 조사는 아웅삼 요소의 폭탄이 원격 조정에 의해 폭파되었음을 가르킨다. 코리언들. 그 테러범이 한국인이라. 한국인이라니까 우리가 직접 봐야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둘 다 중상을 입어 신문이 불가능합니다. 안 된대. 왜 미얀마 쪽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왔냐? 의심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어. 폭탄 테러는 한국이 벌인. 한국이 벌인 자작극이다. 와. 미얀마 측의 시각은 이거야. 일단 동기가 너무 충분하다.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서 지지 기반이 취약하잖아. 자, 그리고 3년 전에는 국민을 그냥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잖아. 그때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를 때니까.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인 거잖아,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얀마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번 해외 순방의 암호명이 국화 프로젝트야. 미얀마는 왜 국화 프로젝트를 의심했느냐? 순방 계획에 미얀마가 없었어. 이범석 경무장관이 그 문서를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그거 다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재를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결재를 안 하고 검화를 추구하라.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미얀마에 집착했을까? 이기려고. 북한을 이기나. 1980년대 냉전 시대잖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서 편 먹고 맨날 싸웠단 말이지. 이때 어느 편도 안 들고 중립을 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동맹 국가. 네. 미얀마도 그 비동맹 국가 중 하나예요. 국화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전에서 북한을 이기는 거야. 한 나라라도 더 우리 편을 만들려고 길을 쓴다. 아까 수류탄 터질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기지 않았는데 터졌잖아. 아, 보통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지. 던져야 5초 후에 터져. 자, 근데 손에서 왜 폭발했나? 그래, 그 답이 미얀마 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폭발된 수류탄의 파편들을 보면 시한 장치는 이미 해체되어 있었다. 폭발한 수류탄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시한 장치가 단축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격용이 아니라 자폭용이었었던 거야. 자폭용이었어. 테러범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단 거지. 배신감을 느꼈구나. 그래서 자백을 한 거야. 대체 누가 시킨 거냐? 배우가 누구냐? 내 이름은 강민철. 군번은 9970. 북한 육군 상위다. 북한이었어. 이 강민철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특공부대 소속이었어.
날아오는 적탄도 몸으로 맞고 부닥치는 위험도 자폭으로 헤쳐나가는 최고사령관이 원수들과 단연 결판을 내고 한 달 전에 북한 원산항에서 배를 타고 미얀마로 출발을 해요. 파출소에서 사살 된 남자는 신기철. 그리고 수류탄 터져서 시력을 잃은 남자 사람은 진모. 끝까지 입을 안 열어서 이름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진모 씨야. 6일 만에 배는 미얀마에 도착을 했어. 임무 완수하고 강가로 오라.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게야. 알갔디? 몰래 잠입해서 북한 대사관 직원 숙소에 숨어 있었대. 테러범들이 관광객 차림으로 위장을 해서 묘소 주변을 답사를 했어. 자, 새벽 2시 폭탄을 설치하지. 자, 그렇게 D-Day가 됐어. 자, 잠시 후에 썬팅이 아주 짙게 된 고급 벤츠 차량이 딱 나타났어. 저거다. 실제로는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가 타고 있었어. 아, 착각했구나. 응. 바로 그때? 내 발소리가 나. 지금이야. 버튼을 눌렀어. 3인전 강으로 향했어. 이제 배만 타면 그냥 북한으로 들어가서 상황이 끝나. 아, 뭔가 쎄해. 배가. 장소도 여기가 확실한데 배가 안 보이는 거야. 어린 거. 그렇지. 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됐어. 이날 선거 공판에서 사형 선고 내용은 한국어로 통역해주지 않아 두 범인은 자신들에게 떨어진 형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아 북괴가 만들어 보낸 기계인간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했다. 이 두 테러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먼 이국 땅에서. 지금 공송특별기가 이곳 공항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웅산에서 순국한 17명의 유해가 한국으로 들어왔어.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의 국가 원수 일행이 처럼 많이 한순간에 죽어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국화꽃 향기 그윽한 속에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가셨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고 가만히 있었나? 맞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작전명, 늑대사냥. 북한을 외로운 늑대로 만든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아니, 북한과 교류라니요. 당장 중단해주세요. 테러 국가와는 외교를 끊어야 합니다. 이참에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건 어때요? 왕따를 시키는 거구나. 이 작전의 결과는 완전 대성공이야. 60개의 나라가 북한과 교류를 중단하거나 축소시켜. 그리고 3개의 나라가 아예 외교 관계를 단절한 거야. 우리하고 새롭게 수교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강민철은 자백을 한 덕에 사형이 보류가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어. 수감 생활 내내 그를 괴롭힌 질문이 하나 있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의 조국 북한은 왜 단 한 번도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가? 자, 그렇게 25년이 흐른 2008년 5월 강민철은 감옥에서 숨을 거뒀어. 야야, 그 대가리 빨리! 하루팔기가 붕붕 폭발하면서 무장 간첩에 대해서도 그냥 일상생활 잘 하다가 뉴스에서 도발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 되게 긴박한 상황을 전해오면 와, 이거 실제로도 진짜로 어떤 그런 전쟁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문득 문득 그냥 꾹꾹 올라오더라고. 맞아.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처한 현실이잖아. 여전히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있고 누구 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게.
서울 한복판에 경찰복을 입은 강도가 나타난 거지. 남자가 총을 장전을 한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사정없이 총을 쏴대. 총격전이 벌어졌단 말이야. 와, 우리나라에서? 이 새끼들 무조건 잡아! 정적이 흐르기 시작해. 1초. 2초. 딱딱딱. 경찰을 쐈다고? 어차피 난 사형이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그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 한 줄로 지나간 그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